1202년 삼반서라고 불리는 책을 쓴 저자 피보나치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피사라고 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피보나치라는 이름은 6세기 후 전기 작가가 지어낸 것이란 걸 아시나요? 물론 아버지 굴리엘모 보나치의 아들이란 뜻도 가지고 있죠. 피보나치는 이탈리아 알제리의 세관 공무원으로 실력을 쌓으며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닌 덕에 이탈리아 전통과 다른 수학적 개념들을 일찍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 영향으로 아라비아 숫자의 실사용과 많은 종류의 수학적 연산, 그리고 유형에 보이는 수학적 개념과 더불어 신비로운 규칙성을 가진 수를 소개하게 되었죠. 토끼의 번식으로 설명한 이 수의 나열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. 들판에 갓 태어난 암수 한 쌍의 토끼가 있습니다. 토끼들은 한 달이 지나면 성숙하여 두 달의 끝부분에서 암컷이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낳습니다. 토끼들은 절대로 죽지 않고 암컷은 암수 한 쌍의 새끼를 둘째 달부터 계속해서 낳는다고 하면 1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토끼가 들판에 있을까요? 이 수를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토끼의 번식으로 본 수의 나열로 알 수 있듯이 자연과 우주 속에도 피보나치 수열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논하는 황금비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?